이용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라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안부하고는 다른 부문이고 순수하게 근로를 위해서 강제 동원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방청석에는 할머니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친자매지간입니다. 언니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이던 1944년에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갔고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인 이듬해에 후지코지 회사로 끌려가서 가진 고역을 치렀습니다. 이때 할머니들의 나이 불과 13살과 14살 때 일입니다. 이 어린 소녀들은 해방이 돼서 조국에 돌아왔지만 이안부로 여겨져서 혼사끼리 맡겼고 뒤늦게 겨우 결혼을 했지만 소문을 들은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자식들로부터도 애면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이 동생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전화 요금을 못 내서 전화가 끊겨버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후지코시에 가서 받지 않은 임금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가 6시간을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역사는 이분들을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라고 부릅니다. 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체결돼서 우리가 얼마 받았지요?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돈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는 1원짜리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1999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쿄 재판소에서 패소하면서 장장 10년에 걸친 소송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정부도 사회도 모두 무관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달랐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미시마치 건설은 사죄와 함께 화해금 1억 2,800만 엔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꿀먹은 덩어리로 일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 사건 아시죠? 네. 화폐가치 상승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65년 전 납입금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입니다. 구식 기원이 구애님은 1,300원입니다. 짜장면 반 그릇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보는 국격의 수준입니다. 왜 우리 정부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 주소입니다.